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은 여러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약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 후한의 허신이 편찬한 자전인 설문에서 보면은 약치병초야 종초낙성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병을 치료하는 풀을 약이라 했고 풀초자 밑에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뜻의 락자를 붙여서 약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약이라는 단어에 독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파르마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약은 즉 독이면서 해독제이고 병이면서 치료제라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현대 철학에서도 파르마코는 해로우면서도 유익한 것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약국을 드럭스토어가 라고도 하지만은 파머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로 파머시가 파르마콘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즉 WHO는 의약품이란 투여받는 사람의 생리상태 또는 병적상태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인체를 소우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학적으로는 우리 영어로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는 항상성, 즉 항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즉 우리 인체는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 질병 상태에 빠지고 또 이 균형을 잡아주는 물질을 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약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4 내지 6분 내에 뇌사 상태에 놓이게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때 산소를 공급해주면 우리는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이 어려울 때 산소의 공급은 즉 산소는 영약 중의 영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산소를 대량 인체에 공급하게 되면 산소 독성으로 인체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물도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대략 일주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 굶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을 못 먹은 경우에 제때 물을 공급해주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때의 물은 영약 중의 영약입니다. 그럼 물이 좋다고 해서 너무 과잉의 물을 투여하거나 먹이면 인간은 또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의 물은 독약이 됩니다. 이처럼 약은 잘 쓰면 양약이고 또 못 쓰면 독약인 양약과 독약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기, 즉 사망기의 신농시 상백추, 신농시 상백초 사유의약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 신농시가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약을 체계화한 의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저술했다는 신농본초경, 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약문학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의 기록으로 BC 2000년께 수메르인이 이 점토판의 쇠기 문자로 쓴 그 의약품 제조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후 BC 1500년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쓰인 에벨스가 그 다음 기록이고 여기에는 많은 의약품이나 처방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초건 목피의 생략이 전부였던 시대를 지내서 이제 비교적 최근인 1805년에 이르러서야 독일의 제르트르너가 아편의 유효 성분인 모르핀을 이제 추출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귀나나무 껍질에서 퀴닌, 그 다음에 시나꽃에서 산토닌, 산토닌 이거는 그 회충약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코카나무 잎에서 코카인 등이 잇따라 발견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새로운 의약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대인데 이후 유기화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스피린, 또 호르몬제, 비타민, 매독의 특효약인 살바르산, 일명 606호죠. 이런 약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해입니다만은 1928년 영국의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물질의 효시인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항생물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뒤를 이어 항결핵제가 개발돼 난치성 질환인 결핵도 정복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 들어 많은 항생물질과 함께 항암제가 발견되면서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의학계에서는 모르핀, 아스피린, 페니실린을 질주병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3대 명약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약은 잘 쓰면 양약, 즉 보약이고 못 쓰면 독약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약물 혼합용이나 생약 성분의 보약 숭상 등은 약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은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약은 모두 고마운 것이라고 약은 또 먹을수록 몸에 이로운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의약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요즘 건강 백세를 위해서 약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들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 예. 아까 앞에 내용에서 좀 나왔지만은 우리 인체는 그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해서 항상성, 즉 인체를 소우주에 비교했을 때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지면 즉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균형을 맞춰주는 물질을 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약은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대로 적절히 쓰이면 약약이고 이게 과하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아까 설명했지만은 산소 같은 거는 없으면 바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4 내지 6분 만에. 그러면 4 내지 6분이라는 건 아주 짧은 순간이거든요. 숨을 못 쉬면 우리 킬링필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비닐을 이렇게 씌워서 손을 묶어놓고 비닐을 목에 이렇게 씌워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얼마 못 살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듯이 하여튼 그 어쨌든 사람 그 산소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산소를 마구잡이로 또 넣어주면 인체에 많은 해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인체에 좋은 거지만 너무 과량 넣어주면 그죠? 우리 물고문 뭐 이런 건 물에 사람을 담가가지고 사람이 잠을 죽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이라는 게 굉장히 이로운 것이지만 잘못 쓰면 또 그렇게 해로울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약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뭐 소우주 항상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앞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균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 상태도 균형이 깨어지면 막 화가 나고 또 균형이 잘 잡히면 안정이 되고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열도 나고 뭐 혹은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죠. 또 아니면 배도 아프고 이러는데 이런 균형을 잘 잡아주면 이제 아픈 것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인체를 항상성 즉 그 균형 유지되는 소우주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네,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산소와 물이 제일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소금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분,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런 3대 영양소 그 외에도 우리가 그 비타민들 그 다음에 전해질들 이런 게 인체가 다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모자라면 인체에 병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금을 예를 들자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소금이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양 과량으로 들어오면 또 혈압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뭐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양의 소금을 먹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요소고 탄수화물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먹으면 뭐 당뇨가 온다든지 이런 게 적절히 이제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 단백질 이런 게 다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다 적절하면 좋은 음식 겸 양약택이죠, 그죠? 약이죠. 그러나 과하면 다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체 내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물질들이 다들 우리가 그 중요한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식약 동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식사와 약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모르핀, 뭐 아스피린, 페니실린 아까 그 역사에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이 초창기에 나온 오래된 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고 또 어떤 질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 쓰여오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3대 명약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명약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절하게 적절한 병에 또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오늘은 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